6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다가 리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안에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막인가 보다. 여기 물 같은 거 넣으면 이제 막 이거 긴 거를 넣으려면 여기 밑에다가 잠궈놔야 하고 이렇게 대놓는 거고, 뜨끔한 거를 할 때는 빼서 여기 위에다가 잠궈놓는 거래. 이 고무 마개로 확 잠가줘야 되는데, 여기 엄마 해줄게. 엎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빼서 이렇게 끼워 넣고. 우와, 섞인다. 꾹꾹 눌러서. 껴졌어? 그 다음, 빼면. 오,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주고. 와,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예쁘네. 와, 예쁘다. 이렇게 끼는 거야. 보여줘.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 모양이 안 되면 이렇게 나비로도 바꿀 수 있고. 진짜 예쁘다. 난 리본 할 거야. 핑크색이랑 핑크색은 안 어울리게. 예쁘다. 그리고 고리를 짠, 이렇게 가방에다가 걸고 다닐 수 있는 글리터 하트 쉐이커 완성. 진짜 예쁘다. 이번에 어떤 모양 만들어 볼까? 하트. 아, 하트는 이제 여기 2층에다가 끼워주고, 됐고,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정. 와, 알겠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글리터부터. 여기 화살표 모양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다 뚜껑 밑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우와 진짜 예쁘다. 두 개 만들었네?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잠궈야 돼. 잠궈줘야 돼요. 친구들도 이빨 잠깐만. 고정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이빨을 고정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받쳐주고 3번 3번은 이걸 이렇게 뚜껑. 해주세요. 4번 글리터 넣기. 파란색 케이스, 초록색 케이스를 해볼까? 초록색을 안 만들었으니까. 나 고양이 할 건데. 케이스를 끼워주고. 냠! 케이스를. 그 다음에 이거를 뽑아. 돌려. 꾹! 하면. 와, 예쁘다. 리본 달아주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예쁜 글리터 티셔츠를 갖고 놀아봤어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